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 그 우리 그 황 그 저 대표님 지역이 어디 됩니까? 경남 함양 지곡면 보살리요. 아, 이 산골에다가 그 고구마를 이렇게 큰 밭을 심어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돼지 피해는 좀 많이 보는데 올해는 내가 실험적으로 아예 밭가에 울타리를 자연 울타리를 잡초 제거를 안 하고 예, 풀로 키워놨다 그죠? 예, 풀을 키워놨더만 다행히 돼지가 안 오고 이제 위쪽에 조금 오는 데는 그, 뭐, 소리 나는, 멧돼지 퇴치용 소리 나는 걸로 해놨더만 지금 돼지 피해는 많이 없어요. 호랑이 소리 나는 거야. 예. 이거 아직까지, 고구마 향이 예. 적게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거고, 자주, 예. 향이. 예. 그러면 고구마 향이, 지금 적게 난다는 거지. 아, 예. 울타리 가해로 우리가 이제, 유막 코팅을 해보면, 예. 꽁이라든지 이런, 잡벌레들 안에, 예. 그래서 그런 거는 향 쪽으로 냄새를 교란시켜버리면, 아. 예, 되게 적게 온다. 그런 거고. 우리 대표님 그 황금알록부 고구마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올해? 제가 이제 작년부터 접해가지고 올해 예. 이제 본격적으로 육묘를 이제 황금알록부를 해서 지금 육묘까지 해서 지금 이제 재배까지 황금알록법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성적은 뭐 반신반의했지만 아주 저거 성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저 심은 날짜가 언제 됩니까, 이게? 요거는 제가 이제 5월 19일 날 예. 저 정식을 했어요. 여기 전 작기에 이 밭이 이렇게 큰 밭인데 이게 밭이 평소 상당히 크죠? 예. 여기 몇 평입니까? 요게 지금 보이는 것 요게 한 3,500평 정도 전작기가 작년 저거 가을인가 저거 인삼을 수확하고 예. 그 수확하고 난 밭을 제가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땅을 한번 심토 파쇄기로 저거 땅을 파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를 정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인삼을 재배하고 나면 땅이 아주 척박해져 버리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재배에 상당히 그 문제점이 있을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거 모든 사람들이 인삼 후작으로는 아무 작물이 안 된다는데 예. 저는 제가 한 7, 8년 전에 인삼 농 지은 밭을 한번 후작으로 해서 지었는데 그때는 제가 모르고 그냥 퇴비만 넣고 비료를 했는데 거기에 고구마가 기행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에 보니까 이제 선충 피해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다양한 해충 피해가 있었는데 그래 그걸 이제 경험을 삼아서 올해는 이제 제가 이제 황금알록부부터 접하고 그래 이제 땅을 심토 아까도 먼저 이야기해서 심토 파쇄를 하고 유박을 거진 한 40평에 한 포 정도 예. 고구마 전용 비료는 이제 우리 저 그 야라 밀러에서 나온 그 25kg짜리 고구마 전용 비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300평에 두 포 정도를 뿌리고 그 다음에 황금알록법으로 골드 그린을 갖다가 한 6월 정식하고 제가 한 15일 뒤에 예. 정식하고 15일 뒤부터 제가 골드 그린을 갖다가 3회 옆면 살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5일 지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골드 칼날 한번 지금 시용한 상태거든요. 예. 뭐 남들이 염려한 것보다는 아주 저거 인삼밭에 고구마 심은 거는 아주 초세가 좋습니다, 지금. 예, 그렇죠. 예. 제가 한번 보면, 지금 오늘 저 8월 27일인데, 지금 현재 그 이 시량이 수분 35.7%, 비가 와도 이 시는 좀 작게 잡히고, 예. 땅이 그 깊게 갈아가지고 좋은 상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0.52 나오고, 온도 23도 나오는데, 지금 이게 우리 대표님이, 비료를 적절히 잘 써가지고, 이게 지금, 토양의 비료를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예. 이 초세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 이 고구마 이제 뽑아놨잖아요. 예. 이 고구마를 보면, 얘들이 지금, 우리가 고구마 신백인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죠. 예. 그 한 포기에 달린 개수는 뭐, 약 그, 한, 한 개 다 크고 하나 둘 셋 네 개 요놈 어떻게 다섯 개 요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이 정도 양이 달리는데 얘들이 다 매끔매끔해요. 예, 예.
그리고 초기 연면 시비에 지상부에서 잎에서 내려간 영양소에 의해서 여기에 굵은 뿌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얘가 고구마가 만들어질 때이 자리에 지상부 영향이 내려와야만이 힘이 안 박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힘이 안 박인 고구마들로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고구마가 가뭄에 의해서 약간 모양은 좀 틀어졌는데 그래도 굵은 뿌리가 안 달렸다는 거예요. 몸통에 굵은 뿌리가 안 달려서 힘이 안 생기고 매끄매끄하다는 거죠. 조기 수확하는 고구마들 있죠. 예, 그러죠. 조기 수확하는 고구마들이 보면 캐보면 뿌리에 이게 그 뿌리 털 구멍이 작죠? 예, 그러죠. 매끄하죠? 예. 그거는 이제 초기 연면 시비. 연면 시비에서 고구마가 잎에 영향을 먹고 이게 자라거든요. 그러면 고구마가 초기 연면 시비에 골드그린이나 영양소가 먹고 그 영양소에서 뿌리가 개근 발달해야 되는데 영양이 부족하면 고구마가 될까 말까 하는 뿌리들도 많이 생기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될까 말까 하는데, 여기에 보면, 고구마가 조기에 다 달렸어요. 지상부에 잎이 두꺼웠다는 거. 요건 가물어서 요거 만들어지다 말아버렸는데, 여기는. 고구마 만들어지다 가뭄에 해서 만들어지다 말아버렸는데, 전 다, 원줄기에서 가까이 고구마 열었잖아요. 그리고, 고구마가, 이게 그, 틀어진 거는, 수분이 부족해서 약간 뒤틀렸는데, 전체적으로 고구마가, 털이 없고 잘생겼다. 그게 황금알농법의 그 고구마의 모양을 만들 때어그 골드그린 설탕 사용을 한 그걸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잘생겼죠. 예, 그러죠. 지금 조기 수확하는 고구마들은 시장 나갔을 때 아주 그 품질 맛이 월등하게 아, 예, 저거 지금 당도가 높다고 지금 실제 이제 제가 고구마 황금알농법 하고 나서 고구마를 이제 먹고 소비자들이 예. 아주 달고 맛있다고 지금 계속 저거 우리 함양 로컬푸드 휴게소에 로컬푸드에 이제 예. 고구마를 출하는데 거기서 사 드신 분들이 예. 계속 주문이 들어와요. 그렇죠. 이렇게 맛있는 고구마는 처음 본다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직접 먹어봐도 크림처럼 풀려버리죠. 예, 그렇죠. 부드럽고. 예. 예, 그게 황금알농법의 그, 저, 식물 생력을 이용한 재배법이거든요. 이제 우리 덩쿨이 지금 이건 좀 무성해졌는데 우리가 덜 바빴더라면 이것보다 좀 적을 때 있지 않습니까? 골드 칼라 물500 1.5리터에 설탕 5kg, 염화가리 5kg. 그래서 잎에 영양소 뿌리로 이거 고구마를 많이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저 비가 와서 그런데 지금 이 덩굴인 영양소를 고구마를 다 보내면 이게 날짜를 아직 적게 먹었죠. 예, 그러죠. 이제 5월 19일 날 정식했으니까 거진 한 100일 정도, 예. 그 정도 지금 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걸 이제 영양을 돌리면 된다는 거죠. 예. 이제 우리 그 고구마의 그 황금알농법을 해보니까 소비자가 금방 달라지죠. 예, 그러죠. 소비자들 뭐 호응이 예. 뭐 어쨌든 뭐 고구마가 맛있다고 이제 저거 추가 주문이 들어오고 그렇게 예. 하니까 그게 뭐 지금 황금알농법에 이제 저도 이제 제 혼자 지금 우리 이제 함양에서는 제가 이제 혼자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옆에 장목반으로, 장목반 연구회 회원들한테 제가 이제 적극 권장을 해서 내년에 좀 많이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구마는 지상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 대표님 이제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비료라든지 유박이란 이런 행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지상부에서 황금알농법에서 계속 맛있다 맛있다 한게 실전을 해보니까 맛있고 달라지죠. 예, 그러죠. 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이제 골드 칼라하고 설탕하고 염화가리 쓰는 게뭐큰 비용이 안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거 비용 든 데서 그만큼 효과를 보니까 예. 그만큼 우리 농민으로서는 저거 일을 투자하면 거진 한 10을 저거 막좀 저거 소득을 보니까 그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뻥친 건 아니지요? 뻥친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많은 영양제를 저거 쳐보고 했는데 이렇게 황금알농법 골드그린하고 칼라만큼 좀 효과가 좋은 거는 좀 아직 접해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제가 고구마 농사를 거진 한 15년, 20년 가까이 이제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예. 제가 이제 뭐 다양하게 했지만은 별다른 뭐 크게 소득을 많이 못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황금을 농법을 하면서 아직 이제 뭐 나중에 마지막 수확은 해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거 모든 효과가 좀 아주 월등히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맛은 골드 칼라가 좌우하거든요. 예. 뭐 그린 해도 맛은 그 차이는 없는데 칼라가 후반기에 한 저 7월 달부터 는게 되면 골드 칼라 1.5리터에 염화가리 5kg, 설탕 5kg 그렇게 한다면 충분한 맛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저 우리 대표님이 고구마 종순을 생산해가지고 우리 그 황금알록부 회원들 또 일반 재배 농가들한테 보급해서 많은 농가들이 고구마가 잘 그 힘을 넣으면 잘 열리도록 그 종순이 굴게 잘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내년에도 잘 하시가지고 우리 고구마 종순을 잘 재배해주셔서 우리 텃밭을 재배하거나 또 고구마를 우리가 일부 그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심는 농가들 위해서 그건 꼭 잘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황금알록법 그 저 대표로서도 우리 대표님 이래 인정되기 때문에 그 고구마 종순 재배에서도 많은 홍보로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꼭 돕겠습니다. 아, 예. 하여튼 이렇게 농사를 잘해주시고 하셔서 감사드리고 황금알록법은 정말 그 소비자와 생산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또 새삼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예, 잘해주시고 그 황금알록법으로 된 농산물들이 소비자와 생산자가 정말 좋아질 수 있도록 저도 꼭 돕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